수입에 의존하는 옥타코산호를 추출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지구력을 강화시키고 피로를 줄여줘서 젊어지는 약으로 불리는 생리활성 물질이 국내에서도 개발돼서 상품화에 성공했습니다. 체력 증강과 스태미너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옥타코사놀이란 물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대량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사람 몸에는 없는 이 생리활성 물질. 1999년 6월 국내 의학계 및 학계는 물론 각 언론 매체는 한 가지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국내 최초, 세계적으로도 미국, 호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귀중한 생리활성 물질인 옥타코산을 추출해 성공한 것입니다. 옥타코산올, 도대체 어떤 물질이길래 이렇게 커다란 이슈가 된 것일까요? 철새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밤낮없이 비행합니다. 체구에 비해 이토록 경이적인 힘을 발산하는 철새들의 에너지원으로 밝혀진 것이 바로 옥타코산올입니다. 탄소 28개, 수산화기 1개를 가진 포화 고급 지방족 알코올의 일종 옥타코산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렵고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쌀, 과일 껍질, 밀의 잎, 사탕수수 등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모두 미처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늘 옥타코산올을 조금씩 섭취하고 있던 셈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큐레톤 박사팀이 옥타코산올을 최초로 발견한 이후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그 놀라운 힘을 확인하였습니다. 호천 중문 의과대학교 고정재 교수팀은 생쥐 320마리를 암수 각각 20마리씩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눈 다음 실험군은 옥타코산올을 1일 킬로그램당 0.8mg씩 일주일간 경구 투여하고 대조군은 대두율을 급여하면서 사회 반복 실험을 통해 체중과 근력, 지구력의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력은 약 30% 증가하였고 지구력은 약 20% 향상되었으며 체중은 반대로 약 5.4% 감소하였습니다. 동물 실험뿐만이 아닙니다.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 운동생리학 아니수 교수팀은 성균관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옥타코산올을 섭취한 일반 학생 15명과 섭취하지 않은 일반 학생 15명, 옥타코산올을 섭취한 14명의 핸드볼팀 선수를 선정한 후 러닝머신으로 최대한 달릴 수 있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대조군의 경우 운동 지속 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옥타코산올을 투여한 학생들은 섭취 전 29분에서 섭취 후 31분 43초로 2분 43초가 증가하였고 선수들은 33분에서 36분 20초로 3분 20초가 증가하였습니다. 운동 거리의 변화에 있어서는 옥타코산올을 섭취 후 선수들은 518m, 일반 학생은 405m를 달려 약 21%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옥타코산올을 섭취하게 되면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심폐 지구력이 향상이 됩니다. 어떻게 옥타코산올이 이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일까요? 첫째, 우선 체력 및 지구력, 스태미너가 향상. 둘째, 체내 콜레스테롤 조절. 셋째, 정력 증진. 남성 호르몬은 정력 증진 콜레스테롤에 의해 생성 합성되기 때문에 정력 증진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심폐 기능 강화. 옥타코산올은 산소의 운반 기능을 향상시키고 흡수된 산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심폐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비만 개선 및 다이어트 유도. 옥타코산을 섭취 시 지방이 분해되어 에너지로 발산되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어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량됩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및 피로 감소.
혈액순환 촉진 및 신진대사 기능이 원활해져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빠른 해소를 유도합니다. 일곱 번째, 성인병 예방 및 개선. 콜레스테롤의 생합성을 억제하고 혈정량을 64%나 감소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여덟 번째, 갱년기 여성의 질환 예방 및 개선. 흔히 폐경기 후 증후군이라 불리는 골다공증과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서 옥타코사놀은 혈액순환 및 내분비 대사 기능을 활성화하여 원활한 여성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고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